일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 오래. 일어날 때 무슨 일어날 그래? 때 어떻게 웃겨요? 아. 야호 자빠졌네. 얘는 야호 자빠네. 니 길이 씨빠빠 니 주가리 상놈새 무슨 같은 니가 자가리를 아니 너는 눈깔을 뽑아갖고 뚝뚝이랑 오독오독 씨바 먹어볼라니까 목방 가시는 느낌이 그러면 시뻘건 선지하고 새하얀 골사들이 우미 좋은 거 암시로 막 바닥바닥 들 것이여 이 아 씨바 됐다 아 씨바 이거 아 됐다 극과 극은 통할 것인가 긁힐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극과 극 뉴스 앵커 권혁수입니다 아, 지난번 충청도 대 경상도 편이 100만을 돌파하면서 우후 잘 나왔어 아, 100만을 돌파하면서 준비한 속편 바로 전라도 대 경상도입니다 어 경상도 또 나왔어 먼저 경북 구미 출신으로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가 매력인 짜식이 형 이선민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반가워요. 전남 광주에서 태어나 전주에서 자란 전라도 남자 개그맨 김기욱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식사는 하셨습니까, 형님? 예, 극과 극의 김기욱입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네. 당부 말씀을 굳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미로만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뭐 전라도 사랑합니다, 저는. 네. 이선민 씨, 구미에서 예. 얼마나 사셨습니까? 일단은 1988년 3월 19일 구미 순천향병원에서 태어나서 옛날 아나운서 톤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옛날 아나운서 톤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88년 3월 19일 태어나서 네네네. 19살까지 살았고 재밌다. 대구에서 1년 살고 네. 그리고 21살이 되면서 이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아 그럼 꽤 오래됐네요. 거의 17년은 서울 살면서 거의 반 서울 사람이 됐습니다. 헷갈리시면 지금 구미 참 다녀오실래요? 야, 엄마랑 전화통화 좀 하고 고향이 어디시죠? 얼마나 사셨습니까? 저는 이제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나서 아 광주에서 태어나서 구례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네. 다시 광주로 와서 네. 20살 때 이제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경상도 대표로 양상구님이 나오셔가지고 네. 경남 김해 출신이었거든요. 경북 경남 사투리가 좀 다른데 경남 분들의 특유의 그 오리지널 사투리를 정확하게 구사하고 와요. 그 팬티 두 장 챙기라. 사투리 차이가 뭐가 제일 큽니까? 일단은 경북이 그 서울에서 조금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가깝다. 가깝다. 김해보다는 가까워서 네. 그 순서가 좀 달라요. 경북 사투리, 경남 사투리. 어머. 경상도 사람은 이해를 하죠. 경북인지 경남인지. 우리가 들을 땐 다 똑같거든. 너무 소름 끼치게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네, 낯설 정도로. 아, 낯설 정도예요? 낯설어요, 저는. 아. 구미 사투리가 끝에 여가 붙어요. 발음이 요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여우도 아니고, 여도 아니에요. 여도 아니에요. 아, 표기가 불가능한 글자구나. 네. 밥 뭐뭐 이유, 이유, 이유. 그렇게 조롱하실 필요 없어요. 전라도 사람들이 요자를 잘 안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아. 식사하셨어요? 이거를 뭐 어때? 이렇게 물어봐.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잡쌌소 이렇게 물어봐요. 반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의 뭐 사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어떻게 하셔야 된대? 그런 말인지 이게 아닌지 반말인지 약간 헷갈리는 표현들이 좀 있어요. 아, 그럼 반전대 사투리입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네? 오히려 동급생들한테 왜 나한테 존댓말을 쓰냐 라는 말 많이 들었던 게 그래요? 점심시간에 되잖아요. 오늘 밥 뭐 먹어요? 그러네. 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존댓말이 아닙니다. 반말을 쓰는 사이끼리 여라는 말을 쓰는데 뭐 먹어 요로 들은 거예요. 아 요로 들리니까. 자 그렇다면 두 분이 정말로 경상도 전라도 대표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간단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경상도 대표님. 자 블루베리 스무디. 일단은 제가 이제 사전에 봤어요. 뭘 봤어요? 저 인터넷에 떠드는 거잖아요. 방금 봤어요는 봤어요예요? 방금은 요요였습니다. 아, 그래? 방금 요요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경북 사투리라서 네. 저거는 경남의 표본입니다.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끼리 쓰면은 뭐 블루베리 스무디. 예. 스무디요. 아, 모든 단어에 여를 붙이질 않고. 아, 예예 예. 전라도 버전 안 들어볼 수 없죠. 전라도에서 아따 블루베리 스무디. 아따가 들어가네요. 아따 안 들어가면은 전라도 사투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 네. 어깨도 움직여.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제 버전을 굳이 들려드리자면. 네. 블루베리 스무디. 뭐?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치킨이 땡긴다.
당신은 지금 치킨이 땡긴다. 글자로 음표를 그려봤는데 그 안에 딱 들어갔어요. 아 스트라이크입니까? 네. 전라도 버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는 무조건 또 앞에 수식하고 들어가야 돼요. 있냐? 네 지금 치킨이 허버가 땡긴다. 많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허버가 뭔 뜻이에요? 이제 허벌나게, 허천나게, 이제 허버 이렇게 이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허천나게라. 네. 젊은 친구들이 이제 허버를 많이 쓰죠. 허버 많이 땡겨버려야. 다른 것도 없습니까? 허버. 아, 니는 지금 치킨 씨바 땡긴다. 뭐요? 아니 씨바. 아니 뭐 씨바견도 아니고 씨바. 그거는 그냥 욕. 뭐라도 찾으라면서요. 아니 아, 없으면 안 찾으셔도 돼요. 땡긴다. 예. 아, 뭔가 졸라. 지역마다 안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좀 어색하게 들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이라고 안 하고 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사는 그러면 의사. 아니. 그 어디 국사 시간이었나요? 그때 아마 민주주의의 의의라는 이 단어가 있었어요. 아, 잠깐만. 자, 43번 김기욱 읽어봐. 네. 민주주의. 아, 그냥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민주주의. 잠깐만요. 사원이 형. 그렇죠. 자, 못해. 못해. 맞다, 나는 그런 거 어려운 거, 나 그런 거 못해. 이렇게 못 알아줘. 어색하잖아. 아, 잠깐만요. 네, 어색하잖아. 아, 일부러 어색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못해. 이거 봐, 어색하잖아. 자, 안 되는 발음, 이선민 씨. 예. 목요일 그럼 한번 해볼까요, 목요일? 목요일. 목요일이요? 아니, 목요일이 더 편해요. 네, 목요일이 더 편합니다. 목요일, 목요일. 아, 그러면 목욕. 모욕. 모욕이요? 모욕탕. 목욕탕 가가 아. 야로부터 한잔 할래? 번외로 네? 저희 할머니께서는 네. 김치를 보고 짐치. 아, 그럼 네. 할머님한테 안녕하세요 그럼... 김기욱입니다 그러면은 아 김기욱이 이렇게 합니까? 조롱할 셈이오. 자, 아, 어쨌든 두 분은 전라도 경상도 대표가 확실합니다. 자, 두 지역 사투리는 개성 있는 말투뿐 아니라 특히 찰진 욕으로 인기를 끌면서 영화 속 조폭들이 앞다투어 쓰기도 했는데요. 전라도 대 경상도 어느 사투리 욕이 더 찰질까에 대해서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 쪽으로 묻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찰지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상도죠. 저희는 일상의 욕이 젖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 오래. 일어날 때는 무슨 욕을 아, 일어날 때 어떻게 웃겨요? 아, 아니 그냥 아, 제 개인의 일상 말고 취임새로 예, 예. 무슨 핀란드에서 휘바이바 하듯이 휘바 그렇게 한다고요? 제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는데 경북분들이 좀 화가 나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돼요. 아. 이게 화가 난 게 실제로는 아니고 외세 침략이 많았다 보니까 신라가 그랬잖아요. 예. 신라가 네, 네. 기본적으로 전투 성향이 있는 느낌이 있어요. 딱 건들면 바로 휘바 나오게 돼요. 뭔가 그렇게 아 네. 그런데 사투리에 허세가 좀 많이 섞여 있다 이런 평이 있거든요. 허세가 있다고요? 다 죽어가는데 막 고마해라 많이 못다 그거는 이제 장동건 씨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대사를 굳이 저렇게 주신 거고 그럼 만약에 예. 이선민 씨가 그 역할을 했어요 제가? 네. 그냥 아빠만 해 아니, 아픈데 무슨 소리 지릅니까? 그냥 아니, 그냥 죽는 거지. 아니 자 전라도 사투리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전라도 사투리의 욕은 네. 좀 신조어들이 좀 많이 나와요. 뭐 지랄로 자빠졌네, 염장어 자빠졌네, 가시네. 니끼리 씨빠빠, 니 주가리 상놈 새끼야. 뭐 이렇게 하거든요. 니 주가리가 무슨 뜻입니까? 너의 주둥아리요. 예.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전라도와 경상도가 사투리로 싸우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아... 자. 어떤 사투리가 더 찰진지 재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먼저 응답하라 1994 속 경상도 출신 삼천포와 전라도 출신 해태의 싸움입니다. 조금 양념을 좀 치셔도 됩니다. 아, 실제로 좋습니다. 사용하시는 거면. 똥 낀 새끼가 쓱는다 카더만 키보드로 입을 저 틀어 째뿔까? 이 면에 진짜 눈깔 뽑아가지고 진짜 깍두기랑 오독오독 씹어 먹어볼라니까 진짜. 무슨 같은 새끼가 자가리를 저거는 그냥 욕이잖아요. 저희는 지금 사투리 욕을 듣고 싶었는데 저도 이제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예예예 예, 예. 아, 그, 이게 짬뽕이 예. 됐습니다. 예. 이 전라도 욕을 듣고 있으면은 신체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뭐 어디를 막 접었다 폈다도 나오고 눈깔을 뽑아갖고 뽀도 구멍처럼 마셔볼라니까 뭐 이런 게 짝뚝이랑 오독오독 씹어 먹어볼라니까 진짜 자칫 잘못 들으면은 그냥 먹방 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황산벌 속의 백제군과 신라군의 싸움입니다. 좋을 거 없다, 자식아. 야, 이 새끼야. 이리 디비제나 저리 디비제나 죽게 하면 까부리치기 한번 해봐야지, 새끼야. 근데 어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늦게까지 자고 있으면 뭐 이렇게 늦게까지 디비지고 있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없는데요. 전라도도 있습니다. 너희들 대급박에 깃발을 확 꽂아버려. 그러면 시뻘건 선지하고 새하얀 골사들이 흠이 좋은 거 암시럼 막 바박바박 들 것이야, 이 쌍새끼들아. 쌍놈의 새끼들아 해서 힘이 픽 꺼지는 느낌 좀 들었어. 글자만 좀 바꿔도 느낌 좀 달라지. 어떻게 다릅니까? 저 이 아이... 이 십자석들아. 자석이요? 자석을 조금 더, 좀 더 내려서 표현하는 거.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화가 났을 때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민 씨가 회사원이에요. 내일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클라이언트에게 보낼 자료를 며칠 밤을 새서 만들었어요. 미팅 당일 아침에 컴퓨터가 갑자기 꺼져버렸어요. 안 켜져. 전라도... 아, 씨! 됐다! 아, 씨! 됐다. 내실로 내려오셔야 돼요, 지금. 안 되는데. 클라이언트 지금 다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다음에 보자, 가면 안 되지. 아니, 지금 주차하고 지금 올라오신다고 지금. 어떡하지? 바로 전라도로 갑니다. 다다닥 뚝뚝 통. 엄마? 뭐 그럴 리가 없는데, 이 새끼가? 엄마? 뭐 이 싸가지 새끼 뭐래? 야, 얘 약해? 있나야? 바로 잡았는데 웜에 다 꺼졌다. 됐네. 옌비하고 씨X가 진짜 이 싸가지 새끼. 웬마 이 씨X가 이거 어디서 만든 거야? 컴퓨터 이거 구미에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거 잡같은 컴퓨터. 자, 이번엔 짧고 강력합니다. 내 여친이 바람이 났어요. 와. 여친 집에 비번을 누르고 딱 들어갑니다. 띠띠띠띠. 여친과 뽀뽀를 하고 있는 남자를 만났어요. 네. 둘이 딱 덩그러니 놓여져 있어요. 이름 개씨. 고안하고 눈가라고 확 위치 바꿔줄까? 고안하고. 잠시만요. 왜요? 아니. 안 돼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바꾼다고 생각해봐요. 재밌긴 하네요. 예. 그러니까 말을 할 시간이 있을까요? 바로. 자, 서로가 서로의 사투리를 들어보니까 좀 느낌이 어떠십니까? 저는 그걸 삶의 지혜를 느꼈습니다. 그래요? 경상도의 말은 질러버리면 담을 수 없는데 전라도는 표현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화가 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삶의 지혜를 욕으로서 뭔가 그거를 승화하는 느낌. 그렇군요. 우리 기웅님은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약간 좀 낭만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오늘 약간 좀 선민 씨가 좀 세게 얘기는 했지만 네. 그 안에서 느껴지는 낭만이 있었어요. 로맨틱이 있었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자, 제 뒤로 이동해 주시고요. 오늘 대화가 통했다고 생각하면 반쪽짜리 하트를 그려주시면 되고 긁혔다고 생각하면 엄지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이스. 제대로 통하셨습니다.